언제나 사랑스러운 소녀 배우죠. 김소연이 패션 센스를 뽐냈습니다. 교복부터 패션, 액세서리, 뷰티 브랜드까지 비주얼의 모든 것을 광고하고 있는 김소연. 안녕하세요. K스타 시청자 여러분,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모델로 활동 중인 한 의류 브랜드의 SS 화보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봄, 여름에는 그냥 이렇게 시원한 원피스 하나 입고 좀 어디 외출할 때는 가디건 하나를 걸친다든지 그렇게 그냥 간편하게만 입어도 봄, 여름은 이쁘지 않을까. 귀여움부터 사랑스러움, 청순함까지 각양각색의 매력을 뽐낸 김소연은 이날 자신만의 패션 비결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평소에요. 평소에는 캐주얼 쪽이나 이제 조금 여성스럽게 입는다면 뭐 셔츠에 치마, 이제 스커트 이렇게 좀 심플하게 입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쁘고 잘 멋있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요새는 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 좀 따뜻하게 머플러를 한다든지 뭐 장갑을 낀다든지 꼭 이렇게 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보온이 되는 것들을 잘 챙겨 입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외모부터 연기, 패션 센스까지 모든 걸 다 가진 배우로 손꼽히는 김소연.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에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고 전했는데요. 작년 한 해 촬영 때문에 운동을 거의 못했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는 좀 더 건강해지고 운동도 많이 해서 체력을 좀 더 기를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2015년을 보낸 김소연은 이보다 더 바쁜 2016년을 예고했습니다. 엑소의 도경수와 함께 출연해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순정에서는 민낯도 예쁜 김소연으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고요. 사실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고 그 모습이 너무 낯설어요. 항상 꾸미고 좋은 모습만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뭔가 민낯과 가까운 모습으로 촬영을 하다 보면 아 이렇게 나와도 되나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촬영에 막상 들어가서는 진짜 그냥 시골 소녀처럼 그냥 되게 편하게 돌아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3월에는 드라마 페이지 터너로 안방극장 팬들과 만날 계획인데요. 네, K스타 시청자 여러분, 네, 지금까지 김소연이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영화, 드라마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016년 더욱 활발한 활동 소식을 전해온 김소연, 더 많은 사랑 받길 응원할게요.